하셨어요. 야, 이건 박수 받아야 되는. 인생 인정. 야, 진짜 김치도 해가지고. 아, 너무 먹고 싶다. 저 가져다 드릴게요, 진짜로. 아, 진짜. 아, 예. 진짜 고생했겠다. 아, 아니,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저건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12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12시간. 아, 12시간 정도 갔더라고요. 12시간 정도. 근데 남아있는 체력이 없는데 애들이 와서 또 매달리고 이러니까 이게 웃지도 못하고 애랑 놀 힘이 없어가지고 그날 골골 앓았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과일까지 또 이렇게 갈아서 놓고 그러니까. 백김치 완전 맛있었을 것 같아요. 색도 일단 예쁘잖아요. 네. 노랗게 들어가니까. 아, 최고예요. 어. 뭐야, 봉태규 씨가 좀 약간 완전 푹 물려진 느낌? 이거 방송 보시면은 봉태규 씨에 대한 표정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고개에다 뜨개질 만하고 있고. 네. 이거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문세윤 씨 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람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미담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세윤 씨가 이 뭔가 아이들에게 좀 큰 소리를 좀 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약간 좀 촬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12시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빠처럼 개그맨 돼서 긴장해야 된다. 아빠처럼 개그맨 돼서 긴장해야 된다.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무슨 소리야. 정말 힘드셨나봐요. 정말 힘들었나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헛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힘드니까. 그 김치를 활용한 레시피들이 다 각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찌개는 뭐 360을 먹으라 그래도 그럼 웃으면서 막 먹을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레시피 있어요? 김치찌개를 먹을 때 좀 네. 뭐 실컷 좀 즐겨주시다가 김치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약간 산처럼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오르막길처럼. 그다음에 국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달걀 하나 팍 털어냅니다. 생달걀. 달걀에다 김치찌개. 계란이고 충을 막 쳐요. 계란이고 충을 막 쳐요. 이렇게. 이거 진짜 이런 춤 춰. 이걸 보고 있어. 같이 말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가 네. 반숙 정도 됐을 때 이거를 같이 김치찌개랑 떠가지고 밥 한 공기 위에다 팍 떨겨가지고 비벼가지고 노른자 갖고 터트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죽입니다, 진짜. 아, 음식 잘하시잖아요. 뭐, 달라질 때 그. 뭐, 저는 신김치들이 좀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돌박이. 그런 거 육전하는 그런 고기 있잖아요.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씻은 구워서. 김치를 올려서 이제 맙니다. 아, 소고기가 겉으로 가게? 예. 소고기가 겉으로 가게? 소고기 겉에 있죠. 밀가루 옷을 입힙니다. 와, 왜? 그래서요? 계란물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곱습니다. 그래. 아, 약간 육전 같기도 하고 육전 약간. 같은, 예. 그거는 술안주로 참 좋겠네. 술안주도 좋고 이제 국수 같은 데 고명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거는 김치 안 좋아하는 애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놓고 아니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구전처럼 이렇게 먹으면 대체 안 될 것 같은데요? 스크램블처럼. 이걸 고기가 이렇게 흩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이거 많은 것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뭐가 많은 게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세윤 씨나 우리 저 태규 씨가 형님 댁에 가서 출장 교습을 한번 해드리세요. 어떻게 아, 그래야 되겠다. 네? 일단 두 분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긴 나요. 왜 저를 엮으세요? 아니, 내가 여기서 누굴 엮어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아니,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왜요? 일찍 씨 깔고 가는 느낌이에요, 저. 일찍 씨보다 제가 낫죠. 아, 무슨 말, 엄연히 접근 방식이 다른 거라서. 근데 표정이 저 약간 무시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살림을 못 하시는 거와 네. 살림을 지켜보는 거는 다른 느낌인 거죠. 살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와 방관하는 거죠. 아, 방관은 아니에요. 방관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나가야 단계가 많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맞아. 보여드릴 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부터 올라가니까. 저는 매번 다 최초, 매번 다 생애 처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저번에 그냥 들어오고 계셨잖아요. 예, 마치니까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디디래. 아니, 뭘 이걸 또 다 제 주방에 듣는 것은 다 처음이자. 아니, 네. 지금 누워있다가 이제 요번 주에 앉아있다가 다음 주엔 걷기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야. 세상태랑 산다가. 마치 콜럼버스가 대륙 땅을 처음 발견 때처럼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함께 보시고 말이나 못하면 정말 우리가 혹시 이 김포댁 저 네. 저렇게 고생하셨는데 저 김치 맛볼 수 없을까요? 김장 또 나눠 먹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예. 또 맛 보여드릴게요. 예. 정말 맛도 있는지 한번 봐야죠. 정말 맛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지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아, 좀 전에 본 거잖아요. 그래. 아,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건 아까 이제 고기가 들어간 네. 아, 고기 삭힌 거? 아, 고기 삭힌 거? 김치 말았던 거? 진짜요?
제가 이제 그 요리를 직접 하고 싶었지만 네. 그거는 요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김치를 드리고 네. 그거는 그대로 끓이기만 한 거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냄새 나요. 아이고. 아이고. 색깔이 제대로네. 내가 지금 이제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얘가 아직도. 사춘기인가요? 그래요, 정말. 야,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네. 아니, 김치를 일단 나눠서 한번 같이 시식을 해보시죠. 왜냐면 뚜껑만 열었는데 시원한. 아, 시원해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여기까지 냄새가 나, 지금. 그렇죠. 소울한 오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꼬다리만 또? 예. 꼬다리만 또. 쪼지 40자. 그 꼬다리 버리면 안 돼요, 그거. 튀길 때 넣어야죠. 이거 안 버리면 뭐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영양소 얼마나 많은데. 저희도 김치찌개 끓일 때 넣어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요 뒤에는 여기 넓으니까 이렇게 딱 칼집만 내놓을게요. 아, 이대로 튀지라고요. 역시 알아. 날라가면 되고. 가위질 해봤어, 해봤어. 눈 앞뒤 마듯이 살짝, 그죠? 야, 시술 계획. 철민 씨 미안해. 밥그릇 좀 내려놓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밥그릇을 들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쪽부터 먼저. 어르신들 테이블. 아, 예. 네, 여기가 여기. 당국은 며칠 된 거죠? 일주일 안 됐죠. 2주 됐나, 2주? 2주. 아, 어,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넘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와. 이야. 야, 고기가 통으로 들어있어, 지금. 저 압도적인 비주얼이네, 압도적인 비주얼. 고기도 좀 통으로 넣을까요? 고기가 뭐 있어? 야, 이거 매일이네. 아니, 고기가 그냥 삶입니다. 이봐. 이거 저 손가락에 힘도 안 주는데, 이봐. 그냥 고기가 부서져요. 그냥 고기가. 그냥 부서진다. 부서져요. 자를 수가 없는데? 아니, 우리 지금 홈쇼핑에서 고기 파는 사람들 같아요. 빨리 주문 주세요. 네. 이거 주문 곧 끝나거든요. 네. 김치 우리 또 한번 먹어보시죠. 우리 또 김수호 씨, 김정태 씨, 봉태규 씨가 또 전성 모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요. 숙성대 김종욱이 들어 삼각살 들어간 김치. 그러면 이제 따로 김정태, 김수호 형, 봉태규 씨 먹방 함께 보시죠. 자, 이 김치랑 같이 먹으라고. 아, 예. 야, 벌써 나 일단 김치를 한번. 저는 또 이게 약간 삼합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두부까지 있었으면 예술이죠, 두부까지. 아니, 이거 정말 땅입니다. 이거 정말 잘 담근 김치가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철민 씨? 장모님 거보다 어때요? 아유, 이게 그건 좀 비교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김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아, 그 정도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태국이 걱정 안 합니다, 이거. 김치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맛있네요.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돼지고기. 야, 이거 김치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닌데요, 이건. 근데 진짜 잘 담궜다. 장난 아닌데. 아, 진짜 잘 담궜다. 이거 먹어봐야죠. 야, 세윤 씨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야, 김치 어떻게 이렇게 담그지? 맞습니다. 그렇죠. 김치 또 손으로 찢어야 돼요. 이렇게 고기를 싹 아, 많아요. 아, 그럼요. 밥 담게. 아, 그럼요. 흘리면 안 되니까 밥그릇 그대로 안에서 먹어야 돼. 마지막에 손가락 빠져. 맛도 있지만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딱 스타일의 김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 시원하면서 달달한 맛이 나는. 아, 이거. 딱 이 느낌. 아, 나 진짜 염창대한테도 칭찬받네. 아, 그렇지. 야, 다 들어가잖아. 야, 나 이제 방송하면서 밥그릇 비운 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김치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로? 네. 어머니 김치, 장모니 김치, 니 김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로요? 네, 이거 정말 이건 뭐 이 정도의 극찬이 없죠. 자, 봉태규 씨는? 네.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담근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 마시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밥 거의 다 먹었어요, 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딱, 요거 이렇게 칼칼한 걸 생각하면 이 양쪽에서 이렇게 막 찌릿하면서 친구해져 나오네. 네네. 그 맛을 실망을 안 시키네, 그 느낌을. 야, 먹는 순간 이거 정말 하라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이 정도. 와, 네. 주부인 제가 좀 부끄럽네요.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정말. 네. 이건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 맛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그럼 고맙죠, 이렇게? 너무 잘 드셔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 맛있네요. 고맙네, 진짜.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음식? 네. 궁금하시면 저를 계속 쓰시면 돼요.